이 해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냥 양적으로 책이 얼마나 여러 권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해양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성건 해양이 불교의 그 많은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기 나중에 이제 제6회향 넘어가면은 한 가지 회향만 가지고 세 권이 돼, 세 권. 81권 중에서 세 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에 한 가지 회향만 가지고. 그 회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원리는 회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잖아, 호흡. 흡. 이건 뭐죠? 회야. 그 다음에 호는 향이야. 계속 끊임없이 회향, 회향 하는 거야. 이 회향이 아니면 우주가 돌아가질 않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회야. 배설 하는 것은 향이야. 회향, 회향. 배우는 것은 회야. 가르치는 것은 향이라. 돈을 버는 것은 회라고. 사용하는 것은 쓰는 것은 향이야. 이 원리가 전부 회향의 원리로 짜여져 있어, 세상사가. 우리 한순간도 호흡이라고 하는 그 원리, 다시 말해서 회향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스톱돼버려. 목숨이 스톱된다고. 끊임없이 회향, 회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원리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라. 돈을 버는 일도 그렇고, 복을 지는 일도 그렇고, 지식을 쌓는 일도 그렇고, 수행을 쌓는 일도 그렇고, 평생 수행만 쌓아가지고, 향 안 하면, 회향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시주법 잘 평생 얻어먹고 이 불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방생활이 그렇잖아요. 3개월 정진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육관장 짚고 말하자면 만행에 나서도록 딱 그렇게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 그걸 요즘 사람들이 안 지켜서 그렇지. 3개월 정진하고 3개월 만행하도록 돼 있어. 만행할 때 뭐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해서 육환장을 짓고 나가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옛날 원래 법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3개월 정진하는 것은 회야. 3개월 만행하는 것은 향이야. 그것도 회향으로 돼 있다고. 크게 보나 작게 보나 한순간을 보나 하루를 보나 한 철을 보나 한 1년을 보나 일생을 보나 전부 회향의 원리로 짜여져 있어 이게.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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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전부 회향이야. 회향의 원리라. 그러니까 공부 잘 해가지고 자꾸 가르쳐야 돼. 우리는 제일 좋은 회향은 불법을 잘 배워가지고 불법의 그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가 첫째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이 또 여유가 있다면 물질적으로 회향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첫째는 의식주, 삼권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 교육, 아주 고급 교육은 뭐 생각할 거 없고 기본 교육 못 받는 사람 그것도 어떻게 하더라도 받들어야 돼. 또 기본 의료, 기본 의료도 혜택을 줘야 돼요. 고급 의료는 그건 이제 어려우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할 거 없고 가장 기본적인 의료는 또 우리가 힘이 닿으면은 기본 의료와 기본 교육, 그리고 의식주, 이 5대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는 비록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열심히 해야 돼. 이번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테레사, 인도 테레사 수녀 성인 됐잖아요. 성인으로 이번에 명명식을 했잖아요. 그분이 정말 이 시대에 보살행을 제일 잘한 분입니다. 보살행을 잘한 거예요. 회향을 참으로 잘한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그게 사실은 뭐 불교다 뭐다 그거 따질 것도 없이 정말 성인이 성인이라고 추앙할 만한 그런 그 일을 했어요. 또 지금 우리 불교계로 보면 살아있는 정엄 스님이 역시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올라야 되고 그 뭐 사실 내용 알고 보면 노벨 평화상 1순위 0순위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만치 세상에 대해서 그 참 힘든 그 어떤 사람들 구제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교회를 두 채를 지어주고 성당을 세 채 지어주고 회교 사원도 두 채나 지어주고 그래서 스님도 목사도 신부도 거기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렸잖아.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불교라. 불교가 할 일이. 예. 부처님 앞에서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 앞에서는 니 종교 니 종교가 없어. 그저 불쌍한 중생이 눈앞에 있을 뿐이지. 뭐 종교 색깔이니 그건 다 유치한 이야기야. 유치한 이야기야. 어린아이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야. 그. 니 종교 니 종교 따지는 건. 그 성인 아닙니까? 그. 다행히 예. 우리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경전에서 배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역사에서 살아있는 그런 그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현신으로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요. 그 내가 한때 그 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야 내가 동시대에 같이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이다. 너무 복받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느낀 바가 있어요. 그 내가 신도들이 성지순례 가라고 하면 무조건 대만 불교 가라. 대만 가서 봐라. 그렇죠. 그 회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경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모든 생명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게 회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저 진주에다 포교당 체린 스님이 화엄경 공부 조금 해가지고 무조건 화엄경으로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원력을 세운 거 너무 아주 반갑고 좋은 일이야. 나는 이제 그런 말 한마디로 용기 백배 하는 거죠. 또 아까 그 구미 그 사찰도 예를 들어서 화엄경 공부해서 그렇게 화엄경으로 펼치는 게 그게 회향이야. 배워서 펼치는 거니까 그게 회향이거든. 회향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그래 있습니다. 우리 사는 그 삶의 구석구석에 회향의 원리가 스며있지 않은 데가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환경에서 환경 양이 참 많긴 많지만 10평품이 10권 반이나 된다니까. 10권 반이 한 가지 품이. 10지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막 떠들어 샀지만 그건 뭐 6권밖에 안 돼. 10평품은 뜻은 간단해. 뜻은 간단한데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거야. 선근회향을 세뇌시키는 거라. 세뇌시키느라고 그 간단한 선근회향을 10권 반이나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읽다 보면 세뇌가 돼. 저절로. 그 뭐 그 뜻 몰라서 그거 저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세뇌시키느라고. 우리가 한번 입력한 것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한번 메모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우면 지워져. 그런데 우리 컴퓨터는, 사람 컴퓨터는 한번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생각하거나 신구의 삼음을 통해서 한번 일으킨 정보는 무조건 저장되어 버립니다. 영원히 저장되어 버려.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 지우면 더 또록또록 해지는 게 이 외물이야. 원리가 그래 돼 있어. 그게 이제 얼른 찾아지지 않아서 그래. 하도 정보가 많으니까 빨리 안 찾아져서 그렇지 틀림없이 저장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요. 저장 다 됩니다. 머리 둔해서 나는 잘 잊어버린다. 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얼른 찾아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거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손으로 어떻게 동작을 했든지 간에 무조건 저장이 다 됩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람 그 그래 장식 아닙니까? 장식. 모든 정보를 다 갈무리한다. 그건 뭐 세수생생 가요. 그냥 세수생생.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주 활동 언제 배웠나요? 태어나면서 저절로 아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거. 과거생에 우리가 수없이 저장해놨기 때문에 저장해놓은 것이 그냥 그대로 발행이 되는 거지 뭐.
누구인데 밥 어떻게 뭐 배고프면 밥 먹어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가르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본래 알도록 돼 있으니까.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저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세불의 불께 성근해양이라. 부작신념오대 다시 이런 생각을 했대. 진법계 후원계 과거 미래 현재 일체 급 가운데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지를 얻어서 보리도를 이루어서 무량 명자가 각각 차별해. 크, 부처님 이름 많죠. 그 심지어 이제 환경 불명호품이 있잖아요. 각각 차별하여 종종시에 현성 정각하사 정각 이름을 나타내사 실계 주수하사 오래 머무사 다다 오래 머무사 그 뜻입니다. 주수라고 하는 것 수는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미래자가 다하도록 낱낱이 각각 법계 장엄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시며 법계 장엄으로 그 몸을 장엄해 그게 부처님이야. 또 몸을 장엄하며 도량 중해가 주변 법계에서 법계에 가득해 도량 중해가 이게 이제 또 나는 우리 한 몸 백조 세포가 있잖아. 우리가 화엄경 혼자 듣는 것 같죠. 백조 대중이 같이 들어. 그 백조 세포의 하나 세포 안에 또 백조 세포가 또 분화돼. 역시 백조 세포를 또 가지고 있어. 그게 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 한 번 하면 백조 대중이 같이 절하는 거야. 화 한 번 내면 백조 대중이 같이 화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 백조 대중이 같이 좋은 일을 같이 하고.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욕을 대게 한다든지 화를 대게 냈을 때 그 순간 바로 침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주 그 뭐 독한 그런 어떤 그 무슨 저 세균이 거기에 번식하고 있다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침까지도 우리가 화를 한번 내면 침까지도 그렇게 침에 있는 내 대중도 다 같이 화내는 거예요. 도량 중해라는 게 뭐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도량 안에 백조 대중이 함께 있어요. 주변 법계하야 법계 두루해서 일체 국태 수시 출영하사 일체 국태 수시로 출영해서 이작 불사하시나니 불사를 지어요. 여실체 해불 열에게 아이 성근으로 그런 열에게 내가 성근으로서 복에 해양호대.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원이 무수향과 이건 이제 그 성근 해양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무슨 향 뭐 꽃 무슨 여러 가지 것을 쭉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락 다음 페이지 그 밑에서 6째 줄까지 같이 그냥 한번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이라고 써놨어요. 소리내서 같이 읽어요. 원이 무수향계와 무수향당과 무수향번과 무수향장과 무수향만과 무수향상과 무수향광과 무수향염과 무수향운과 무수향좌와 무수향경행지와 무수향소주체와 무수향세계와 무수향산과 무수향해와 무수향하와 무수향수와 무수향읍업과 무수향연화와 무수향궁전과 무수화계와 광설하면 내지 무량화궁전과 무수 광설 내지 무변 만궁전과 무등 도향계와 광설 내지 무등 도향궁전과 불가수 마량계와 광설 내지 불가수 마량궁전과 불가칭 의계와 광설 내지 불가칭 이궁전과 불가사 보계와
광설 내지 불가사 보궁전과 불가량 광명계와 광설 내지 불가설 등광명궁전과 불가설 장엄회와 광설 내지 불가설 장엄구궁전과 불가설 만이보계와 불가설 만이보당과 여시 만이보원과 만이보장과 만이보망과 만이보상과 만이보강과 만이보영과 만이보운과 만이보좌와 만이보경행주와 만이보소주처와 만이보찰과 만이보상과 만이보해와 만이보화와 만이보수와 만이보연화와 만이보궁전이 개불가설 불가설이니 여시일제경계 중에 가규무수난순과 무수궁전과 무수누각과 무수문달과 무수반월과 무수각적과 무수창류와 무수청정보와 무수장엄구 얻어 이 여시 등 제 공양물로 공경 공양 여상 소설 제불세존 하니라. 이거 뭐 설명할 거 없죠. 전부 명사니까. 근데 전부 무수. 전부 무수입니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아. 또 저 앞에서 잠깐 몇 번 있었던 광설하며 설명해 놓고 널리 또 자세히 이야기하면 내지 불가침 궁전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뭐 별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계에 대한 중생에게 회향한다. 원근대 일체 세간으로 하여금 다 청정함을 얻고 일체 중생으로서 함득 출리하여 다 출리함을 얻게 해서 심력지에 머물러서 부처님 지위를 심력지 그래요. 열 가지 힘의 지위. 일체 법 가운데 등부에 법명하며 걸림이 없는 법의 밝음을 얻으며 영일체 중생으로 구족 성근을 구족해서 다 조복함을 얻으며 그 마음이 한량 없어서 흑옹계와 같으며 일체 차례 주하되 이르는 바가 없으며 일체 국토에 들어가되 시제 선법하여 모든 선법을 베풀며 상득견불하여 항상 부처님 친견함을 얻어서 식제 성근하며 모든 성근을 쌓으며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경전을 본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좋은 어떤 거 내용을 듣게 된다든지 할 때 저절로 성근이 쌓아집니다. 좋은 마음이 안 나면은 성근이 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성취 대성하여 대성 큰 가르침을 성취해서 불착 제법하며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구욕 중선하여 온갖 선 여러 가지 선을 구족해서 이 무량행하며 한량 없는 행을 세우며 보인 무변 일체 법계하며 무변 일체 법계에 널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의 힘을 성취하며 열의 일체 지지, 일체 지혜의 지혜를 얻느니라. 보설 열애라. 비유컨대 무아가, 무아의 돌입니다. 보설 제법인들하야.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무엇도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요. 전부 이리저리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결합돼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듯이 잠깐 보일 뿐이야. 뭐든 그래. 이 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체가 다 비유컨대 무화가 모든 법에 다 널리 섭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 모든 성건도 역부여시야. 우리가 짓는 모든 성건도 여기 이제 금강당 보살을 위주로 해서 우리 모든 성건도 또한 그와 같다.
성근 실체도 그래요, 또. 무아하고 똑같아, 성근, 성근 하지만은.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거야. 또, 일체 재불 열애를 보습함이니, 보습함이니, 함실 공양하여 다, 공양해서 남음이 없는 연고며, 보습 일체 무량 재법이니, 일체 못 하려는 재법을 널리 보습하나니, 신령 오입하여 다 능히 깨달아 들어가서 무장해하는 연고며, 일체 모든 보살 대중들을 널리 섭함이니, 구경에 다, 함께, 더불어, 성근을, 주는 연고다. 성근과 함께 하는 연고다. 일체 모든 보살행을 보습함이니, 본 원력으로서, 개 원만구매 모두 원만하는 연고며, 일체 보살의 법명, 법의 밝음을 보습함이니, 제법을 요달해서 개 무해하는 연고며, 다 걸림이 없는 연고며, 제불 대신통력을 널리, 섭함이니 한량은 모든 성근을 성취하는 연고며 제불의 힘 무소외 역과 무소외를 보습함이니 한량은 마음을 발해가지고 일체를 원만히 하는 연고며 보살 삼매와 변제와 다란이 문을 널리 보습함이니 널리 섭함이니 선능 조요 무위법구며 무위법 둘이 없는 이치를 잘 능히 조유하는 비춰서 아는 연고며 제불의 선교 방편을 널리 섭함이니 시현열의 대실력구며 열의 큰 실력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을 보습함이 부처님이 강생성도하여 태어나서 성도에서 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조복하시고 열반의 드물 섭함이니 공경 공양하여 실주 주변 고며 공경 공양해서 널리 두루하는 연고며 보소 시방 일체 세계니 시방 일체 세계를 널리 섭함이니 불차를 청정하게 장엄해서 함 구경 다 완성하는 연고며 일체 제 광대급을 보습함이니 일체 시간을 전부 다 섭함이니 어중에 그 시간 속에 출연해서 수 보살행하여 보살행을 닦아서 단절함이 없는 영혼이라. 그 다음에 보습 일체 중생계라. 보습 일체 소유 취생이니 일체 소유 취생. 이건 이제 일체 갈래. 육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유 취생을 보습함이니 실의 기중에 모두 그 가운데서 현수생고라 수생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살은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어느 갈래도 가서 태어나지 않는 곳이 없어. 그래서 수생을 나타내는 연고며 보습 일체 재중생계니 일체 재중생계를 널리 습함이니 보현보살행을 구족하는 연고며 그렇죠. 보현보살 일체 중생계를 전부 보습하려면 보현보살의 행만이 가능하다. 보현보살 행만이 가능하다. 일체 제 혹과 습기를 보습하면 실이 방편으로 모두 방편으로서 다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모든 근 아니 비설신의 육근을 전부 보습하면 무량 차별을 함 요지오며 다 아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해욕 이해와 욕망을 널리 섭함이니 영리 자범하여 자법을 떠나게 해서 섞이고 물들물 떠나게 해서 청정함을 얻는 연고며 일체 화 중생행이니 일체 변화 한 중생행을 보습함이니 숙이 소응하여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현신하는 연고며 일체 응 중생 화응 이게 이제 중생에게 어떤 변화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우정 잘 맞추는 응의 모습 일체 응 중생도 화 중생행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보습함이니 실입 일체 중생계고며 일체 중생계에 응하려면은 다 들어가는 연고며 일체 열의 지성을 보습함이니 일체 열의 지혜의 성품을 다 또 습하는 거죠. 그래서 호지 일체 제 불교권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지하는 연고니라. 그 다음에 이상회향이라 상을 떠난 회향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할 때 용무소득하야 얻을 바 없음을 써서 이위 방편하야 무소득 아주 반야신경에도 제일 핵심이 무슨 색적 시공 공직 시색이 아니라 이 무소득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글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봐도 제일 중심에 와 있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리고 뜻도 알고 보면 무소득이 제일 핵심이 되는 뜻입니다. 반야신경에. 반야신경 그림을 그리면 착착 다 그려져요. 무소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회향할 때 무소득을 써서 이 무소득고로 그러잖아요. 이 방편하야 방편을 삼아서 불어 업중에 분별 보호하고 업 가운데 보호를 분별하지 않고 보호 가운데 업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비록 분별이 없으나 보이 법계며 법계에 두루두루 들어가며 스무 소장이나 비록 짓는 바가 없으나 항주 선근하며 항상 짓는 바 없지만 항상 선근에 머물고 항상 선근에 머물지만은 머문다는 데 대한 집착이 없고 그런 식이죠. 항상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다 대승불교는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중도하고 이치에 안 맞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설명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무 소장이나 항주 성근하며 항상 성근에 머물며 스무 속이나 비록 일어난 바가 없으나 근수 성법하며 좋은 말이죠. 비록 하나도 일으키는 바가 없어 그렇지만 항상 수승한 법을 닦아 부지런히 닦아 그것도 부지런히 닦아 불신 제법하되 제법을 믿지 아니하되 이능 심입하며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 이것도 중도 그대로 중도 이야기 다 돼 있습니다. 그 저기 저 영명연수선자 중도송 그 중도송 그 사경책도 있어요. 내가 하도 좋아한 바람에 그걸 사경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불유 어법호대 법을 두지 아니하되 이 실 직연하며 그 법을 다 안다 이 말이야. 법을 뭐 소유하거나 두거나 어디 뭐 하진 않네. 그렇지만 그 법을 다 알아 이실지견하며 약작 부작을 짓거나 짓지 아니한 것을 개불가득하며 다 가히 얻을 것이 없으며 지제 법성이 항불 자제하며 모든 법성이 항상 자제하지 아니함을 알며 수실견 제법이나 비록 모든 법을 다 보지만은 그러나 보는 바가 없으며 보되 보는 바가 없어야지 정말 아무것도 안 보면서 보는 바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목석이 되는 거죠. 일체를 널리 알되 그러나 아는 바가 없나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요 이상회향이라고 하는 게 상을 떠난 회향 그게 이제 말하자면 중도적 회향 이런 이치가 됩니다. 뭐든지 이제 상에 매이면은 중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